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무더위에 학부모들은 학교를 보낸 아이들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다행히 정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대폭 개편해 올해부터 냉방기 가동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아직 초여름이지만 교실에는 하루 종일 에어컨이 돌아갑니다.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영비가 빠듯하다 보니 벌써부터 요금이 걱정입니다. 에어컨을 틀고 싶은데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학생들이 마음껏 틀어줄 수 없어서 그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바뀌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선 요금 기준은 단가가 높은 연중 최대 수요전력에서 월별 최대 수요전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학교는 월 전기료가 무려 100만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냉난방기 사용 할인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확대했고 유치원도 동일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할인 제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한 20% 정도의 절감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지적되는 찜통교실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어제 도내 전 지역의 수온주가 30도를 넘어 올 들어 첫 폭염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보름 이상 빨라진 건데요. 이번 주말에도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요일부터 주말 수준으로 북적이던 한옥마을이지만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부쩍 한산합니다. 손에는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등 시원한 먹을거리와 함께 휴대용 선풍기도 들려져 있습니다. 30도를 넘는 더위에 대청마루에 몸을 뻗어 낮잠을 자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낮에는 그래도 더위 참을만한 정도였는데 오늘은 제가 더위를 안 타는 편인데도 굉장히 땀이 많이 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날씨가 계속 더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안에 실내에 있는데 덥고. 어제 무주의 낮 최고 기온은 33.6도, 전주도 30.7도까지 올랐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30도가 넘는 불볕더위를 보이면서 전주와 정읍, 익산, 무주, 완주에는 폭염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지난해보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시기도 무려 20여일이나 빨라졌습니다.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며 낮에는 30도 내에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오니 야외 활동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지청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된 데다 일사까지 더해져 무더위가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논물 마름과 염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남원과 순창 등 산간지역 20여 헥타르의 논에 논물이 마르고 모가 시드는 현상이 나타난 데 이어 고창에서도 염해와 논물 마름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급수차를 동원해 긴급급수를 실시하는 한편 47억 원을 투입해 관정 개발과 간이 양수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에 주문량조차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대차 전주공장 상황 보도해드렸는데요. 주문이 원활하지 못하자 현대차와 거래를 해온 버스 업체들이 하나둘 거래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얼마 전 구입한 대형 버스입니다. 그동안 전주공장에서 생산되는 현대차를 주로 이용해왔는데 이번엔 거래처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정 연한이 지난 차량을 교체하려고 계약을 맺었지만 현대차가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현대자동차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부품 조달이나 수리 문제 같은 경우도 쉽고 용이해서 현대자동차를 사용하고 하고 있는데 차량 수급을 할 수가 없어서. 올 들어 지금까지 현대차 전주공장에 접수된 시내버스 주문량은 1,300여 대. 하지만 이 중 10%가량인 241대는 주문이 이미 취소됐습니다. 잔업을 두고 노사 간 입장차가 첨예해 추가 생산이 미뤄지고 있는 탓입니다. 아쉬운 것은 취소된 물량이 울산의 또 다른 버스 제조업체나
중국으로까지 거래차를 옮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처를 바꾸기 위해서 외제차를 알아보고 있고요. 국내 울산에 있는 업체를 방문해서 다른 차를 알아보려고. 교체 주기상 시내버스 주문이 폭증하는 올해 전주 공장이 처리해야 할 물량은 4,300여 대. 하지만 현 상태로라면 3,000 대밖에 생산할 수 없습니다. 대당 1억 원이 넘는 시내버스의 경우 수입의 50% 이상이 협력업체에 돌아갑니다. 결국 40여 개 도내 협력업체가 눈앞에서 포기해야 할 손해는 어림잡아도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차 한 대당 1억 1000에서 2억 1000이기 때문에 약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협력업체들에도 그만큼의 매출 손실이. 현대차 노사의 뿌리 깊은 갈등으로 그 피해가 지역 경제로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노인은 많지만 일자리의 양이나 질 모두 수요를 따라가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69살 김윤수 씨.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어떤 일이든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능숙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날씨 탓에 매번 땀으로 뒤범벅이지만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장난감 같은 거, 뭐 유모차 같은 거 사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참 거지기도 되고 일한다는 그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에 주유소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로부터 6개월간 임금 보조를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책임감도 강하고 그 사회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일을 찾아서 한다고 얘기해야 할까요? 아파트 경비 일을 하는 허병환 씨. 본연의 업무인 경비 업무는 물론 매사에 최선을 다해 평이 좋지만 나이 탓에 취업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인 광고 내는 곳을 아마 100여 군데 이상 전화해봤을 거예요. 꼭 물어보는 것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 지난 3년간 도내 노인취업센터에 취업의 문을 두드린 구직 희망자는 1만 500여 명. 실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3,300여 명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단순 반복 업무나 저임금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전문 영역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발굴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르신들 의무 고용제를 좀 법제화하는 방안도. 수많은 사회 문제를 동반하는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실효성 있는 노인 일자리 정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실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지난해 전북현대 구단이 승부조작 파동에 휘말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승부조작 혐의에 연루된 당시 스카우터가 어제 경기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종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 관중석 출입구입니다. 50대 남성이 목을 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건 아침 8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문을 열 때 자동문이 아닌 이상 문고리 잡게 되잖아요. 자꾸 열었는데 열고 나가는 순간 이제 있으시니까. 숨진 남성은 심판 매수 사건으로 지난해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한 전북현대 전 스카우터 50살 차모 씨였습니다. 차 씨는 2013년 구단에 유리한 판정을 내려달라며 K리그 심판 3명에게 수백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승부조작 파동에 구단은 지난해 승점이 삭감되는 등 중징계를 받았고 차 씨 역시 해고됐습니다. 사람이 병원에 없어 수별을 본 것 같고 그런 제대로 만들어 있어요. 구단 측도 차 씨 소식에 뒤숭숭한 분위기지만 차 씨의 죽음이 구단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받아 오라다 와서 받아 복직 해야 되겠다. 왜냐면 뭐 보상 받아야 되겠다. 이런 액션이 있었어야 맞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어요. 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유족 등을 상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국 각지의 소리도 듣고 체험도 즐기는 전주 삼락 페스타가
오늘과 내일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열립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오늘 박물관 강당에서 창작 연희극 용을 쫓는 사냥꾼을 선보입니다. 해설이 있는 한지 인형극 효녀 심청이 오늘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가 오늘부터 이틀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익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부안군은 오늘부터 이틀간 주산초등학교 옆 블루베리 광장에서 제2회 알콩달콩 블루베리 축제를 개최합니다. 도교육청은 오늘과 내일 서울 주요 대학 입시정보설명회를 갖습니다. 김제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끼를 선보이는 제3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가 오늘 문화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정읍 기적의 도서관은 오늘 초등학교 저학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합니다. 예비, 육아 부모를 위한 임신, 출산, 유아교육 박람회가 내일까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전주와 익산 등 5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3도, 군산 29도 등 29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전주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잠시 후 시사토론을 보내드립니다. 함께한 날들과 함께할 날들이 모두 하나가